지난 30일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포나루굿은 조선 초기 수상교통의 요충지였던 마포나루에서 선박들의 무사항해를 빌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마포나루굿 보존회 소속 무속인 2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신을 청하는 식전 행사와 물가에서 행하는 용신굿,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육지굿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매년 5월 단오 이전에 열리는 마포나루굿 재현 행사는 올해로 27번째를 맞았으며 배위에서 진행되는 배굿은 안정상의 문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